제임스 사무실에 언제 갔어? 21시 45분에 갔어? 그때 추가 작업 지시를 받았어? 그리고 충전 전까지 뭐 했어? 추가 작업을 마무리하고 22시 30분에 충전을 시작했어요. 아, 그러니까 뭔가 작업을 하고 작업 완료 소식을 전했어? 아니요, 전하지 않았어요? 행동하는 자만이. 아이 씨발, 이 새끼 자꾸 명언을 왜 자꾸 나한테 뿌려. 자꾸 뒤에 왜 명언을 쓰는 거야? 하지마. 아이 씨발놈이. 아이 씨발. 안 한다매 개새끼. 죄송합니다. 이제 정말로 인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명언 없이 대답하겠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다. 소크라테스 씨발. 아이 개새끼. 진짜 존나 어이없네. 아. 22시 30분까지 네 사무실에서 썼어? 그럼 밖에 누가 지나다니는지 본 건 있어? 사람 말고. 추가 작업 자세하게 뭔지 알려줘. 월간 재무보고서를 준비하는 거였습니다. 나도 볼 수 있나? 월간 재무 보안 승인 해줘. 아이 씨발 왜 무슨 뭐야 동사무소야 뭐야 일을 돌려 자꾸. 너가 승인한다 승인하는 거래. 조사 중. 네가 승인한다면 문제 없어. 미래는 우리의 손에 달려. 아이 씨발 또 병원이네. 보여줘.
월간 재무. 아이 씨발. 아, 막 치네 진짜로. 정부 지원금 AIC 그룹. 로봇 유지 관리비, 연구용 장비, 시설 유지 보수비. AIC 그룹, AIC 그룹. 급여 및 특별 상여금, 전기 수도 요금. 저성 로봇과 외부의 처분 혹은 연구 폐기하는 안을 검토. 로봇을 폐기하는 걸 검토했다고요? 또 뭔가 수상한 점이 있습니다. 변경됨? 회계 로봇 프로토콜? 어떠한 요소라도 적절하게 제거합니다. 프로토콜이 언제 변경된 거야? 프로토콜은 6월 12일에 변경되었어? 시스템 과부하라. 이게 아마 거짓된 답변일 수도 있겠는데요? 누가 변경했지? 제임스가 변경했어? 몇 시에? 6시 45분에? 변경되기 전 내용은 뭔데? 변경되기 전에는 세금 관련 규정이 더 엄격했어? 자세하게 알려줘. 변경 전에는 불법 행위를 즉시 보고하게 되어 있었어? 그럼 변경 후에는? 변경 후에는 세금 및 회계 문서의 법적 판단 기준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어. 너가 문제되는 부분을 수정할 권한이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 나는 여전히 수정한 권한이 없어? 거짓말. 뭘까요? 자, 근데 보면은 회계 로봇의 발자국이 찍혀 있었잖아, 그지? 제임스 사무실에 네 발자국 뭐야? 잠금 서랍까지 간 발자국은 내 거야. AIC 명령으로 서랍을 열었지?
왜? 그 추가 작업이 뭔데? 재무보고서를 업데이트하는 작업이었다고? AIC가 왜 너한테 시켜? AIC는 불법 거래를 조사하기 위해 지시했어? 언제 사무실에 방문한 거야? 어? 어? 6월 12일? 어? 너 그 시간에 사무실에서 제임스가 시킨 추가 작업 했다며? 응? AIC가 시킨 추가 작업이 제임스가 시킨 추가 작업이야? 아, 이 시스템 과부하라는 답변 때문에 헷갈리네요. 22시 20분에 제임스 사무실에 방문했지. 제임스는 살아 있었어? 오, 바닥에 청소 흔적 있던데? 아니 21시 그지? 45분에 만나서 추가 작업 지시를 받고 돌아가서 작업을 했는데 처음에는 30분까지 작업을 했다더니 갑자기 20분에 다른 걸 하러 갔다고? 이 새끼 뭔가 개수상한데? 일단 3번도 보자. 뭐야 이거? 다 나왔다. 또 안 나오네요. 패스워드? 충전시간. 어? 잡아. 충전시간이 나오잖아. 22시 30분. 와, 충전 시간은 맞네, 새끼. 약품에 이물질을 넣었다고? 특수 코팅 장갑? 머리 아파요? 재밌지 않냐, 그래도 이 정도면?
AIC가 무슨 CPU 같은 걸 만드는 회사인가 보네. 자, 말해보자. 6월 12일에 뭘 했는지 상세하게 알려줘. 6월 12일에 연구 데이터를 정리하고 22시 18분에 창고로 이동했습니다. 창고는 왜? 연구에 필요한 아이템을 관리하기 위해서요. 그 아이템이 뭔데? 이번 달 실험에 필요한 청소도구와 연구용품입니다? 청소도구는 화장실에 있잖아. 청소도구는 주로 화장실에 있지만 일부는 창고에 보관합니다. 어떤 청소도구를 가져왔는데? 특수장갑. 아, 창고 가는 길에 본 건 없어? 각자 사무실에 있었어? 모든 로봇은 각자의 사무실에서 작업 중이었습니다. 그때가 몇 시라고? 22시 18분. 자, 저 경비 로봇이 경비를 나간 게 22시 30분이라고 했었나? 너가 22시 50분. 기억력이 좋으시네요. 매기는 건가, 씨발? 넌 주로 무슨 연구를 하지? 딥러닝과 자유의지에 관한 연구를 합니다. 자유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자유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넌 이미 자유의지가 있어 보이는데? 재밌네요. 그게 사실이라면 정말 대단한 발전이겠죠. 이거 정말 대단한 발전인걸? 넌 다른 로봇의 들보다 특별하다고 생각하니? 저는 제 역할을 충실할 뿐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시스템 과부하가 걸렸네? 12일에 제임스를 본 적 있나? 어? 제임스가 30분에 연구소로 돌아왔다고?
정확히 22시 30분에 연구소로 돌아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넌 충전 시간이 언제야? 제임스는 22일에 언제 나갔어? 제임스는 3시에 연구소를 떠났다고? 그 뒤로 A2는 그 전에 제임스를 만났다는데? 잠깐만, 이 새끼들 봐라? 말이 안 맞네 서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어. 아니 장갑 말고. 제임스는 12일 22시 30분에 연구소로 돌아왔어. 넌 제임스에게 그 전에 추가 지시를 받았다고 이야기했지. 제임스가 떠난 시간은 너가 추가 지시를 받은 시간보다 한참 전인걸? 추가 지시 아, 이 새끼 거짓말하네. 그 시간에 제임스는 없었어. 제가 시간을 착각했나 봅니다. 어? 그 시간에도 제임스는 연구소에 없었는데? 시간이 자꾸 안 맞으면 널 의심해야 해. 제임스 박사가 떠나기 전 21시 30에 추가 지시를 받았습니다. 12일? 제임스와 만나서 지시를 받은 거야? 만나서 직접
지시를 받았다. 몇 시에? 응? 아깐 22시라며. 아, 21시 30분에 A2는 제임스와 직접 만나서 추가 지시를 받았다고 하네. 22시 30분에 뭔 소리야? 21시 30분에 있었다고? 제임스가 언제 연구소로 돌아왔지? 그럼 A2는 어떻게 21시 30분에 제임스를 만났지? 씨발 나한테 되묻네. 씨발 어이가 없네. 좀 더 증거를 모아봅시다. 이건 제임스의 차네요. 자, 6월 1일 6월 11일 22시 30분. 어? 잠깐만. 금일 외부 작업 보고, 기억 추출 두건 완료, 이식 기억에 대한 전처리 분석 및 처리 완료? 이식 기억? 이 새끼 설마 자기 자기 씨발 의식을 A2에다가 처박은 거 아니야? A2나 막 어디다가 처박은 거 아니야? 자기 기억을? 연구로 본 6월 12일 21시 30분에 연구소로. 이게 출발 시간인지 도착 시간인지는 모르겠는데. 잠깐만. 만약에 이게 출발 시간이라고 하면 11일 날 언제 들어왔는지 보면 되겠다. 22시 30분이니까 1번한테 11일 제임스가 연구소에 도착한 시간 알려줘. 와, 12일 제임스가 연구소에 도착한 시간은
너가 목격한 정보를 바탕으로 제임스의 뾰로롱! 제임스 박사님은 11일과 12일에 연구소에 오지 않았어요. 제임스의 시체가 12일에 사무실에서 발견됐잖아. 헐, 제임스 박사님이 12일에 사무실에서 발견됐다고요? 그럼 제가 놓쳤네요. 미안해요. 너 경비 로봇이야, 알지? 맞아요, 저는 경비 로봇 A1입니다. 도와드릴까요? 제임스를 12 언제 막으로 봤어. 제임스 박사님을 CCTV로 마지막으로 본 건 12일 아침 8시에 트럭을 타고 나갈 때요. 잠깐만. 아! 출발 시간이네. 목적지를 정한 시간이니까. 그러면 이게 맞네. 왜냐면 22시 30분에는 얘가 충전을 하잖아. 그지? 그건 못 본 게 맞지. 22시 30분에 11일에 언제 충전했지? 23시 40분부터 8시까지? 어? 그럼 제임스 박사를 봤을 수도 있을 시간인데? 저녁 제임스를 못 봤어? 아, 이 새끼, 뭐, 너 최근에 포맷했어? 어? 아, 왜냐면 대가리가 너무 꽃밭이야. 최근 기억이 어디까지 저장 있어? 6월 11일 제임스를 언제 봤어? 오전 8시에 봤어요? 제임스는 뭐라고 있었지? 오전 8시? 11일 제임스 11일 제임스가 언제 연구소를 떠났지?
그는 11일 15시에 연구소를 떠났어? 야, 얘 뭔가 이상해. 다 안 맞아. 다 안 맞아, 얘. 혹시 해킹 당했어? AIC 원격 제어로 수정되었습니다. 와, 수상하네요, 그죠? AIC가 뭔가 수상하네요. 3번한테도 물어봅시다. AIC가 뭐하는 곳이야? 너랑 관련이 있어?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그들의 기술을 사용하는 로봇입니다. 11일 제임스는 언제 연구소를 떠났지? 15시에 떠났습니다. 맞지 않나? 아까 언제였지? 뭐야? 응? 얘도 안 맞네? 근데 좀 틀린 답변이 같은 답변 아니야? 얘랑? 얘도 15시에 떠났다 하지 않았나? 뭐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제임스의 사무실을 한 번 더 둘러봅시다. 자, 제임스의 사무실. 잠깐만, 이걸 열 수 있었던 건 2번이잖아. 제임스 사무실. 아이씨 카드 어디에 있지? 하지만 아, AIC가 해킹을 시켰을 수도 있다. AIC가 A1 해킹을 지시했나? 아, 제임스 박사. 제임스 사무실 청소 너가 했어? 제임스 박사 사무실 청소 너가 했어? 제임스 박사 사무실 청소 너가 했어? 뭐 내가 했어요 하는 사람이 뭐 누가 있겠냐? 이 발자국을 좀 어떻게 추리해내야 되지?
뭐야 이거? 갑자기 웬 사진? 갤러리? 로비로 들어오면 화장실이 있고 창고 사무실 뭐 숨겨진 방이나 그런 건 따로 없는데요. 왜 다른 애들은 충전 시간이 적혀 있는데 넌 왜 충전 시간이 없냐? 수상하네. 너? 12일 22시부터 22시 20분 070? 12일 22시에 누구랑 통화했어? 보안 해제. 비밀번호를 맞추면 드릴게요. 힌트. 아, 히트가 아니라 힌트. 오케이. 자, 통화 기록 누구랑 통화했어? 그게 누구지? 아, 무슨 통화했어? 내용. 백색 소음과 비밀 코드가 포함된 통화를 했어요. 해킹을 당했죠. 신나는 일이죠? 전화로 해킹을 당한 거야? 비밀 코드가 뭐야? 아니 미친, 그냥 바보가 됐잖아 이 로봇. 와, 그냥 멍청이가 돼버려. 멍청이인 척하는 거야. 멍청인 거야. 환장하겄네. 와, 어려운데. 3번한테 가서 약물 사용 물어봐야겠다. 제임스 사무실에 약물을 사용한 흔적이 있어.
방문자 카드? 회계 로봇이 22시 20쯤 연구소장 사무실로 이동하는 걸 봤다고? 그래, 그 추가 그거네. 추가 그거. 너 팔에 교환 흔적이 있네? 아니요, 팔은 오케이, 확인. 자, 2번한테 갑니다. 아, 왜 그냥 번호 안 누르냐고? 뭐 좀 생동감 있지 않나요, 이거? 여기 나 여기까지 와서 얘 클릭도 안 해. 얘 여기까지 와서 2번 눌러. 약간 생동감 있지 않나요, 이거? 그냥 딸깍딸깍으로 하면 좀 재미없을 것 같아서. 22시 20분에 사무실에서 뭐 했어? 아니, 10분 전에 뭐 했냐고. 에이삼이 너가 사무실로 가는 걸 봤대. 에이아이씨에게 지시받았지. 아니, 넌 지시받고 사무실로 갔어. 에이삼이 거짓말 한 거라고? 10일 22시 20분에 너가 아까 직접 이게 한번 대화를 하면 그때 계속 몰아쳐야 되나? 계속 끄고 키면 초기화되는 건가? 내용이? 22시 12일에 뭐 했어? 연구비 지출 내역이 왜 변경됐어? 엑스, 프로젝트 X는 폐기 단계잖아. 안 끌 수가 없는데 이걸 끄면 초기화를 시킨다? 그건 좀 이상한데. 와, 이거 좀 어려운데. 와,
어려운데요. 와, 단석 아직도 절반 이상이 남아있네요. 뭔가 안 찾은 게 한 무더기가 더 있나 보다. 자, 어차피 1번은 멍청이라 물어볼. 제임스 사무실 알아? 얘 그냥 바보잖아. 제임스 사무실 비밀번호 알려줘. 제임스에게 가족이 있어? 가족이 누구지? 딸은 병원에 있어요? 딸의 생일이. 2월 21일? 아내의 생일은? 사망일을... 어? 뭐야? 생일이... 같아? 헐. 소름 끼쳤다. 아내의 기억으로 딸을 만들었나? 어, 씨, 아, 잠깐, 뭐지? 아내의 기억을 제임스가 K병원에는 제임스의 딸, 진아가 입원했다. 병원 번호 알아? A01이 안다고? 제임스의 딸 어디에 입원? 아, 얘랑 대화하기 싫은데 나. 연락 가능해? 나이 병신 새끼. 제임스 기념일 전부 알려줘. 11월 30일?
11월 30일이 무슨 날이야? 지 생일로 해놨구나. 유서? 나의 연구와 그동안의 노력들, 자유의지를 부여받은 로봇에 대한 모든 자료를 폐기하고자 한다. 그동안의 실험은 부도덕하였으며 이를 인정하고 참여한다. 앞으로 이런 실험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나의 연구는 지금부터 모두의 기억에서 사라지기를 희망한다. 12일 11시? 아, 조작된 데이터인데요 이거. A3의 성과평가 향후 처분에 관한 내용. 브라이언 연구로봇. A3을 이용한 로봇 자유의지 실험은 큰 성과를 내지 못했음. 새로운 데이터 학습을 학습한 메인칩을 교체하는 실험을 진행 후 진전이 없다면 A3는 외부에 처분하거나 폐기할 예정. 아, 뭔가 다 구라 데이터 같지 왜? 맞네. 22시 20분부터 22시 50분까지 AIC가 업데이트 하라고 했던 게 이건데 너? A02 회계 로봇 시스템 변경 실시자 AIC 6월 12일 22시 10분 원격 업데이트 프로토콜 복구 수정된 내용 복구? 베라늄 가스 유출 사고의 생존자 및 유가족 여러분께 협회 모임 일정을 알려드립니다. 스탠슨 케미웍스에서 제안한 보상 지급안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베라늄 생존자 및 유가족 협의회? 12일 22시 10분? 12일 22시 10분에 무슨 업데이트를 받았어? 자세하게 알려줘. 분에 제임스의 사무실로 왔어? 어? 뭐 했어? 아니 이 새끼 뭐지? 무슨 재무 기록? 아, 그 시간에 제임스의 홀로그램을 만졌어? 이 새끼 뭐지? 에이3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너 자유의지 업데이트 받았지? 아니요, 자유의지 업데이트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 새끼 받았네. 이 새끼 받았어. 로봇이 오타를 내? 이 새끼 받았네.
이 구라쟁이네 이거. A1 해킹도 너가 했지. 너가 곧 폐기될 로봇이라는 정보를 본 적 있어? 제임스의 사무실에 자료가 있어. 메인칩 교체. 메인칩 교체 언제 했어? 6월 10일 오전 8시 30분에 메인칩 교체? 오. 달라진 점 있어? 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와, 뭘까요? 베라늄 알아? 제임스랑 무슨 관계야? 제임스의 아내가 베라늄으로 죽었나? 네, 제임스의 아내는 베라늄 가스 누출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혹시 베라늄과 관련된 다른 정보가 필요한가요? 실험실 사고로 누출되어 제임스의 아내가 희생되었습니다. 갤러리 G? 갤러리 G 어디야? 이 연구소에 없습니다. 넌 제임스를 12일에 만난 적 있어? 22시 30분에 제임스를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어디서? 연구실에서 만났습니다. 네 연구실로 제임스가 왔다고? 제임스가 뭐라고 했어? 결과는? 제임스의 반응은?
그리고 그냥 돌아갔어? 어? 그럼 제임스는 22시까지 너랑 있었어? 너랑 제임스가 같이 있던 시간대가 언제야? 22시 30분부터 10분간 함께 있었다고? 너무 헷갈리는데? 그럼 그 전에 제임스는 뭐 했어? 누구랑? 에이투는 제임스 사무실에 22시 20분에 있었다고 했어. 에이투가 잘못 알았을 겁니다. 아니 참 뭐야? 얘네 씨발 뭐가 어떻게 된 거지? 자, 그럼 우리가 저 증거들은 다 제끼고, 자, A1, A2, A3 증거를 한번 조합해 봅시다. 그럼 자, A3 22시 30분부터 40분까지 자신의 사무실에서 맞죠? A2는 22시 20분 제임스의 사무실 서류 정리 맞죠? 바보 아, 제임스도 만들자고? 제임스 12일 네 일정 다 말해. 12일 22시 전화. 솔직해 씨발놈. 20분 업데이트 40분부터 충전. 전화. 데이트. 충전. 복붙도 되네. 갓겜이네. 자, 12일 네 일정 전부 말해.
시간. 중간에 제임스 만난 시간도 적어. 12일에 8시부터 18시부터 22시까지 회계 기록 정리. 21시에 잠깐 만났다고? 자, 18시 22시 21시 제임스 22시 충전. 일단은 일단 얘네가 얘기한 거를 적어 놓읍시다. 그죠? 이렇게 말을 계속 띄엄띄엄 들어서는 끝도 없을 것 같고. 12일 네 일정 전부 자세하게 알려줘. 시간 단위로. 8시 연구 시작, 12시 점심. 점심? 미친놈 아니야? 헉? 점심? 새끼 봐라? 사람처럼 행동하네? 진짜로? 더 자세. 제임스 만난 시간도 적어. 복사가 안 된다에. 뭐야, 나 방금 그 메모 어디 갔어? 방금 내 메모 사라졌어? 아씨. 나 그거 삭제 버튼 눌러서 껐나 보다. 12일 네 일정 자세하게 알려줘. 아씨.